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29일 금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합의를 했지요. 일본은 줄기차게 이 합의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한 약속도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공세로 국내 여론이 나빠져서인지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그 합의 내용에 소녀상 철거에 대한 약속은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이야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은 과연 우리 정부 말을 더 믿을까요? 아니면 일본 정부 말에 더 신뢰를 표할까요?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95%가 한국이 소녀상 철거에 합의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5%만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까지 3,109명이 참여했습니다. 압도적이지요. 일본 정부 말에 차라리 신뢰가 더 간다. 예, 누리꾼 의견 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 관방부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인데. 다음 의견 보겠습니다. 95% 일본 정부 말을 차라리 믿겠다는 통계를 보면서 정부의 신뢰도가 일본 관리의 말보다 못하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런데 자업자득이지요. 혹시나 하고 우리 정부를 믿겠다고 선택한 나의 손가락이 오늘처럼 불쌍해 보이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이 거짓말한다를 선택한 분이었네요. 정부의 신뢰도가 일본 일개 관리만도 못한 바닥까지 신뢰를 잃은 한국 정부. 이것이 보탤 것도 없는 우리 정부의 현주소다. 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내년 대선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과는 안 되고 꼭 더불어민주당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사람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 효과를 체감했던 정부가 다음 달 6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해주는 한편 그날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또다시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이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유기준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사 가운데 한 명인데요. 한편 최경환 의원, 왜 만류했을까? 혹시 본인이 당대표하려고? 이에 대한 홍문종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JTBC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최경환 의원은 뭐 아무 지금 그 뭐 당대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하여간 대통령과 또 여당과 뭐 우리가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백의종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경환 대표도 뭐 당권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죠.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엿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가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 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인천광역시장 출신으로 이번 인천 계양을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선자가 전당대회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기득권자의 모습이자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전대 연기론, 즉 전당대회 연기론을 맹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당선자는 현재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특히 김종인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김종인 대표는 어디 그 광주, 호남의 지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느라는 당은 항상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마치 80년 서울의 봄 때 비상기업 해제하자고 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비상상황이다. 그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비상상황을 빙자해서 네.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선출된 권력이 왜 선출을 두려워하느냐, 김 대표가 선출직에 나서보지 못해서 그런 거냐, 빨리 과도기적 역할을 끝내고 당의 원로로 대접을 받아라. 경제민주화로는 추상적 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네. 많이 그 네. 비판적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송 의원님 생각은, 송 당선자님이죠. 송 당선자님 생각은 이제 물러서고 비상 끝났으니까 원로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김종인 대표가? 그렇습니다. 네. 아니 본인께서 정말 당을 위해서 이걸 해보고 싶다. 대표가 돼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으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힘있게 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당을 이렇게 약간 중도랄까 그런 그 외부적인 확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잘한 거 이번 선거에서 공을 세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친노 색깔을
좀 더 중립적으로 만들고 네. 색깔 논쟁이나 이런 논쟁의 소지를 없애면서 경제 심판론이라는 이슈를 가져간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나중에 셀프 공천 논란이 되면서 아, 저것도 다 대가가 있구나. 아, 정말 우리가 정말 좀 지도자적인 모습을 바랬는데 이것도 네. 이 정치 기술이구나 이게. 이런 네. 어떤 실망 이런 게 쌓이면서 확실히 여론이 떨어졌거든요. 예. 우리가 뭐 실감하는 거니까. 예. 거기다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는 말씀도 좀 적절치 않았고 그러면서 예. 호남 민심이 싸늘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공과가 있는데 예. 뭐 공과는 차치하고 어찌됐건 과도기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었으니까 예. 다 수용한다 이거죠. 예. 이제 중성체제로 돌아와서 전당대회에서 뽑아야죠.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선거를 뽑힌 사람들이 선거를 두려워하냐고요. 아, 선거면 분란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총선도 연기해야죠. 경제가 어려운데 왜 총선을 해요? 여야가 싸우자 하는 거냐? 뭐 그렇죠. 뭐 북한 노동당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번 우리가 당선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런 평가를 여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판을 했고 야권이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 투표라는 형태를 통해 민심을 표출해 줬는데 네. 이런 현명한 국민을 앞에 두고 예.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 전당대회를 열면 분란이 발생합니까? 지금 사실 민생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될 때 네.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분란을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야권 연대 없이 끝까지 독자 노선을 추구한 끝에 38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 내부에서 처음부터 야권 연대에 기대지 않고 정의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산한 다음 마지막에 단일화에 나섰어야 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팟캐스트 김보협의 더 정치에 출연한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또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럼 이런 식의 그 선거 연대 모델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됐으니까 폐기하고 뭐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좀 전략적인 전해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선택 그 평가와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이제 당내에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과 토론이 이제 사실은 내부에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상당 기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를 대응하는 걸 넘어서 이제 진보 정당의 정치 전략과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겠죠. 왜냐면 이미 다당 체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다당 구조에서 그러니까 다야 구조라는 곳에서 과연 진보 정당 어떻게 새롭게 정치 전략을 짤 수 있을 거냐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는 연대와 연합이 기본이죠. 연대와 연합은 정치의 저는 본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가 명확한 다음에 연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아직 정당으로서 파티 메이킹, 그러니까 정당 만들기가 완성돼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국민들에게 보이는 어떤 그 유력한 정치 주자들, 그 다음에 당의 색깔 이런 것들이 아직 명료하지 않아요. 이제 창당한 지 3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야권 연대에 약간 그 마치 초기 선거 초기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은 마치 그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면 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옆에 있는 정당이란 얘기냐라고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당은 새로운 선택지로 선택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초기에는 저는 이게 좀 선거 전략상 초기에는 오히려 정의당의 색깔과 정체성을 좀 선명하게 하는 이렇게 가고.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후반기에 야권 연대 그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전환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수순을 잘못 뒀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따지자면 포석에서 실패한 거를 마지막에 끝내기 위해서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전혀 다른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 또 다른 평가도 네.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김재경 의원과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정진석 의원 등 3명의 대결로 압축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4선이 되는 유기준 의원, 친박계 중진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런데 출마와 함께
탈계파를 선언했습니다. 더는 자기를 친박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들을 리 없었겠지요. 유기준 의원의 출마 선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180석 운운하며 오만했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을 아끼지만 심판하는 마음으로 큰 매를 드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20대 국회는 어느 한편이 아닌 협치의 정치를 하라고 여소야대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교훈, 아픈 교훈을 받들어 우리는 각고의 심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출발의 설렘은 고사하고 당선의 축하를 함께 나누지도 못한 채 내 탓 하며 뼈아픈 참패의 후유증에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의 어려운 상황에 원활한 여야 협상과 당청 간 소통을 위해 주위에서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권유가 많았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장고 끝에 새누리당의 화합과 단결, 국회에서의 협치, 상생의 정치를 위하여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파 정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장 저부터 친박 후보라는 지칭은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는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없어져야 하며 고사전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노련한 야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임무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파를 떠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누가 이 시기에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숙고한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뼛속까지 친박이라고 해서 스스로 뼈박이라고 주장하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감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은 친박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뼈박 이학재 의원은 맞는 말씀이라며 옹호한 것입니다. 이학재 의원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친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언론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친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뼈박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그 이 개파적으로 몰려다니고 또 그런 어떤 시각으로 자기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도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친박이다, 뼛속까지 친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또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이 그 무슨 비박이 친박을 공격하는 그런 혁신이 아니고 당을 모두 바꾸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차원의 100억대 원정 도박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판사를 지낸 최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졌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운호 대표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준 20억 돌려달라 이랬습니다. 최 변호사가 거부하니까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에게 정운호 대표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지요. 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를 고소했고 아울러 정운호 대표의 전관 출신 변호인단이 사건 담당 검찰과 재판부에 구형과 형량을 낮춰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 대표 측이 부장판사에게 접대를 하고 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구형을 앞두고 전화 변론을 해주고 12억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액 수임료 논란에 더해서 법조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열 전 판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현재 판국을 알기 쉽게 해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임인데요. 예, 예. 아,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에 부장을 할 정도 되면 20년 이상 판사 생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소위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진짜 뭐 법조 생활이 끝인데 아닌 말로 정말 뭐 수십억, 수백억 대의 로비가 있었거나 예. 아니면은 알았다면 안 만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의 양식은 되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는 술자리 한 거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네. 그 사람이 브로커인 줄은 모르고 전부터 건설업자 예. 명함을 받아서 알고 지내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네네. 사건이 배당된 당일 저녁에 그러니까 배당받은 그 저녁에 만남을 가졌대요. 근데 네네. 만남을 가진 뒤에야 내가 배당받은 사실을 알았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럴 수는 있는 건가요? 배당 사실을 뒤늦게? 일단은 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모임 갖기 보름 전에 약속이 잡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건을 시간을 역추산해서 보면은 예. 보름 전이면은 뭐 보통은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가 되면은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 기간이 대충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보름 전에 약속을 잡을 때쯤에는 아마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가 아니었을까. 예, 예. 그리고 왜 이 모임 약속을 추천했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이 큰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재판부마다 전담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국환관리법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담법 재판부로 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을 보다 보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럼 브로커가 2주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약속을 잡았다는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높습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 브로커라는 사람하고 이 부장판사 사이에 얼마나 친분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뭐 예전부터 이렇게 자주 뭐 정기적으로 만나오던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 조금 뭐 불인 냄새라고 할까 좀 덜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뜬금없이 연락이 왔으면 예.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의심을 해봤어야 될 텐데 의심을 했었어야 된다. 네, 애지당초 만날 때부터 의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뭐 만연이 나갔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셀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는 이한구입니다. 어? 그 새끼만 없었으면 국회 선진화법을 비웃을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을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는 조동원입니다. 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똥볼을 차놓고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기까지 한 이런 어리석은 홍보 책임자가 없어져야 새누리당 집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환 인사드립니다. 이한구 조동원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자, 그렇다면 야당 승리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야, 사회자, 너잖아, 너. 어? 뭐 네가 탈당했으니까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수당이 된 거 아니야? 예, 지난 19대 총선은 사회자 당신이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알아? 고마워. 아, 그건 아니라고 봐. 그 내가 그 더민주 이당에 있었을 적에 볼 것 같으면 당을 중도화시켰고 친노 색깔 뺐고, 아, 그래서 내가 이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다고 보기 때문이지. 아니, 영감님 왜 또 나오셨어요? 아니, 저 사회자가 나한테 섭외했을 적에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서 출제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거든. 제가요? 언제요? 어이, 증거 봐라. 네가 그랬잖아. 그 피박 퀴즈의 출제자로서 그 출연을 허락해 줄 것 같으면 나를 합의 초대하겠다고 했었어요. 어? 그 약속을 추워도 깨는 일이 없겠다고 하면서. 아니, 그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영감님. 뭐, 근데 저희 중에 한 명이라도 뭐, 영감님은 출제자 그만두셔야 한다. 이러면 그만두시는 거 아시죠? 야,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그 내가 이 퀴즈에 출연했을 적에 다운로드 수를 크게 늘려줘가지고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누르고 1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줬잖아. 예? 낭떠러지에서 구해줬더니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그 배은망덕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아니지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총선과 함께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1등이 될 리가 없겠죠? 아, 언제 끝났어? 어? 누구 마음대로 저 끝나라고 해서? 어? 그 초도 끝내지 말았어야지. 어? 그저 문재인이가 끝나라고 했나? 저 이님, 오늘은 뭐 제가 오시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 내가 저 이 프로그램에 온 거는 그 수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어? 과연 이 프로그램에 남아서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그 고민 끝에 이 프로그램에 남아줘야겠다는 그 생각을 했다고 봐. 뭐, 사회자, 이 얘기 된 거야? 아니, 얘기 된 건 아닌데. 아이, 사회자, 이 새끼는 이 개새끼네. 야, 이 새끼, 족같은 씹새끼. 야, 야, 그 너는 그 뭐 장문하는 게 버릇이냐? 어, 무슨 버릇인 것 같아. 어? 자신이 무슨 그 프로그램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 프로그램 이름이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인데 이 프로그램 대주주 맞죠? 아예 무슨 얼어 죽을 대주주야. 어? 추워도 대주주가 아니라고 봐. 앞으로 사회자 이 새끼를 그 볼 것 같으면은 그 저기 품 안에다가 녹음기를 그 가져다가 녹음을 해야 된다고 봐. 아니, 그나저나 이님, 위안부 합의를 빨리 이행하라 이렇게 일본 대사한테 한 말이 당 지지율 폭락을 불렀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아이고, 저 여론조사를 갖고 지금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어?
총선 때 망한 정도가 아니라 폭망한 게 여론조사인데, 어? 아,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걸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더민주 지지자 수만 명이 홈페이지에 비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님을 상대로 말이죠. 그저 수만 명이 댓글을 달건 말건 그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어? 나는 그딴 거 볼 것 같으면은 추워도 꿈쩍 안 해. 사회자! 아니 언제까지 저 영감님하고 야부리를 탈 거야? 아, 헌. 그저 친박 원내대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말씀 꺼낸 김에 이거 한번 좀 답변해 보시죠. 이 대권도 친박, 당권도 친박, 원내대표도 친박. 이건 좀 인간적으로 심하잖아. 그래서 원내대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대권도 친박이라? 아, 누가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아, 그건 뭐 당연히 나라고 보는 거지. 영감님, 영감님이 왜요? 나는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을 말할 적에 우리 당이라고 한 적이 없어. 어? 이 당이라고 하잖아, 이 당. 어? 디스 파티. 어? 아,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나를 영입해가지고 대선 주자로 합의해 줄 적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봐. 어? 아니, 그러면은 내가 당분간은 친박해 줄 수 있다고. 어? 이제 큰 부담은 안 될 거야. 입당하고 대선 당일까지 일당 2만 원씩만 챙겨 줄 것 같으면은 내가 수락해 줄 수가 있다고. 아니 미쳤어요. 뭐 허나 뭐 친박 후보로 영감님이 딱 좋다. 어? 경선까지 잘 모시고 와라. 어? 내가 경선에서 바로 푹 쉬도록 해드릴 테니까. 아, 이 새끼들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 어? 야, 이 방에서 볼 적에는 대권 주자는 없다고 봐. 어? 당내 대선 후보감이 없다는 말이야. 어? 그러니까 너희들 대권을 볼 것 같으면은 헛꿈 꾸지 말고 일당 2만 원으로 날 모셔가야 된다고 봐. 우리 인님의 불타는 권력의지는 정말 부럽습니다. 자, 문제 내주시죠. 기왕 오신 김에. 알았어. 아, 근데 저기 사회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 오늘 거 저기 열정페이 노력봉사, 아, 이거 아니야? 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2만 원을 입금 안 하면은 내가 여기 이제 안 나오고 새가 날아든다 거기로 저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새가 날아든다가 앞으로 1등 할 거야. 어?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내주시죠. 좋아. 자, 잘 들어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 사람 볼 것 같으면은 경영을 정말 잘못 배운 사람이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 들어봐. 이 사람 저택이 2005년부터 가장 비싼 집 자리를 지켰다고 봐. 어? 시군 구별로 공시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니까 서울 이태원동 이 회장 집이 177억으로 가장 비쌌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 집이 최근 10년 동안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2012년 그러니까 딱 요 2012년만 빼놓고는 최고가 단독주택 자리를 추호도 내준 적이 없다고 봐. 어? 자, 이제 문제야. 잘 들어. 2012년에 서울 시내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을 볼 것 같으면은 신문사 사주야. 어? 이 신문은 무엇일까? 이게 문제지. 사회자, 나 갈게. 2만 원은 동아은행에 넣어라. 어? 동아은행 없어졌다고? 아, 그러면 가까운 정자은행에 넣어, 정자은행. 어? 정자은행은 무슨 그런 은행이 어딨어? 어? 자, 사회자, 정답. 네, 환 정답 아십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문이지. 바로 정답까지. 정답은 조국일보. 조국일보는 가상의 신문이지요. 영화에 나왔던. 아주 문제가 쉽구만. 바로 문제 맞히지. 우리 가문하고 무척 가까운 신문이라 하겠어.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무의 따님을 취업시켜준 대학교의 총장이 이 신문과 사돈 관계죠? 자,
드디어 오늘 딩동댕을 칠 날인가 봅니다. 자, 뭐 정답 말씀해 주시죠. 뭐 조로 시작하지? 그렇습니다. 자, 정답. 정답은 조일신문. 조일신문 하면은 일본 아사히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자, 틀린 건 틀린 건데요. 아사히신문하고 무예집안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뭐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하지. 어? 무예 아빠가 친일파냐? 어? 일본 대동아 전쟁 때 군용기를 헌납하자, 군대에 지원하자 이런 독려 광고를 아사히신문에 실었어요. 어? 그래서 무가문하고 아사히신문이 특별한 관계라고. 그만해 이 새끼.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답 맞히시죠? 네, 2012년 그 해에 가장 비싼 집값 1위를 기록한 모 신문사 사주. 네, 뭐 그 신문 이름을 맞히시면 되니까요. 그 사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방상훈입니다. 방상훈 씨가 사주로 있는 신문, 그 신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여러분의 선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세실리아 연희님. 초등학생 한 아이와 유치원생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됐는데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과 관공서만 쉴게 뻔하고 저희 같은 맞벌이 가정은 어쩌란 말입니까? 또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야 합니까? 이런 꼼수에 지지할 국민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면은 최저시급을 올리던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정부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 세실리아 연희님 정답 음력 4월 8일 맞히셨습니다. 네, 다음 정답자는 복스님인데요. 복스님, 노는 날이 많아서 좋지만 식당 영세업자는 웁니다. 삼성 같은 회사, 예, 이런 회사만 너무 잘나가는 세상 이제 그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최경환 의원, 친박의 좌장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실력자죠. 실력자. 좌장이기도 하고. 아, 좌장이면서 네. 실력자. 예. 이런 말을 했네요. 친박이든 비박이든 개파가 있다면 해체해야 한다. 사실 이 말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최경환 의원이 한다는 점에서 이채롭기도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이 소식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예, 지금 당장 그 새누리당에서는 총선 패배를 딛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누굴 세울 것이냐 예,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예. 지금 친박계에서는 유기준, 홍문조 의원 이렇게 예. 두 명이나 원내대표 출사표를 지금 던진 상태였는데 최경환 의원이 그제 두 의원, 유기준, 홍문종 의원을 불러가지고 예. 지금 나갈 때가 아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든다는 차원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교통정리, 주저앉히려고 이제 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홍문종 의원은 알겠다 하고 이제 뜻을 접었는데 유기준 예. 의원이
나는 그래도 원내대표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뜻을 고수하고 있어서 일단은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 친박 단일 후보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되니까 최경환 의원이 이제 언론에 대고 유기준 의원은 친박 단일 후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자 유기준 의원은 나는 친박 아니다. 나는 친박 후보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는 거다. 막 이렇게 또 이제 반박하면서 이게 시끄럽게 됐고요. 예. 그 한선교 의원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예. 그 한선교 의원 뭐 멀박, 예, 친박에서 멀어진 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마디 예, 거들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무슨 명분으로 친박 단일 후보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경환 의원도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양쪽을 다 비판을 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그 요즘 그 피박 퀴즈에서 그 멘트 분량도 줄어들고 많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한 우리 예. 최경환 의원인데 예. 전혀 그 어떤 본인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게 예. 친박이 지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그 자세를 보이니까 예. 비박계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거두는 거죠.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예. 근데 이제 비박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원내대표에는 친박을 주저앉히고 자기가 당대표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안당대에 나가서 이렇게 예.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당신의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출마 선언을 해라. 당대표 예.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최경환 의원은 지금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 당대표 그 경선에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 수습이 급한 마당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나보고 자꾸 불출마 선언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웃기다. 전당대회에 내가 생각이 없는데 출마니 불출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긴 얘기다. 이렇게 지금 그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다면은 대선 주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뭘 그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예. 근데 그 정말로 본인이 당대표의 뜻이 없다면 그리고 비박계에서 그렇게 불출마를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냥 불출마하겠다고 불출마 딱 세 글자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 그 말은 또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도대체 어떤 꿍꿍인지 잘 모르겠고 예. 이 와중에 그 제가 그 누리꾼의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누리꾼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원내대표 감별사냐 이렇게 일가를 아이고. 아, 일단 뭐,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일단 몸을 낮출 때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의 입장하고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그 대통령은 내가 친박을 만든 적이 없다. 아, 자기네들이 무슨 박박거리면서 그걸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해체하라 마라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최경환 의원은 뭐 결이 약간 다른 건 아닙니다. 최경환 의원의 이제 그 정확한 얘기는 그 개파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존재한다면 친박이든 비박이든 개파가 존재한다면 해체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게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 자체가 웃긴 거죠. 내가 그렇게 선거 기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박 인증 투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친박의 존재를 그 개파의 존재를 본인의 행보로서 입증을 한 건데 지금 와서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있다면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좀 더 웃긴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이 양반들의 그 욕망 본질이 곧 드러나겠죠? 예. 어느 순간에는 그 꿍꿍이 그 속내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전당대회 또 대선 레이스 코앞이니까요. 예. 한정없이 자기들의 그 이 속내를 감추기는 힘들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께 그 박지원 의원이
그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로 이제 합의 추대가 됐고요. 예. 직업이 원내대표이신 분, 세 번째 원내대표가 되셨고, 예. 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아주 그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도 뭐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한 3강 체제 정도로 굳혀지는 것 같은데 예. 먼저 모두 삼선 의원이고요. 민병두 의원 그리고 우원식 의원, 우상호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자천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20년 동안 내가 쭉 지켜봤다. 공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장점을 충분히 안다. 그래서 새로운 문법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와 안정적으로 그 국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제1당 원내대표에게 있다. 내가 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우원식 의원도 박지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능수능란한 분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을 주도를 했다. 원내 수석으로서 성공적으로 줄 거 줄고 받을 거 받았고 을지로 위원회 그것도 협상과 중재의 장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많은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는데 그게 기준이 돼서 뭐 다른 당이 원내대표를 선택할 만큼 뭐 제1야당의 제1당의 수준이 낮지 않다. 뭐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고 예.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계파와 두루 가까운 친화력을 갖고 있고 또 중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일단 우원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그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동질성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같은 우시고 그래서 그 우원식 의원은 아마 우상호 의원한테 단일화를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우상호 의원은 이제 완주를 하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일단 3인이 레이스를 펼치고 나중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그 박지원 의원과 가깝다. 내가 친박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군요. 아, 다 그렇죠. 친박 박씨 전성 시대네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박지원 의원과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경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실 박지원 의원을 그 이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뭐 박지원 의원하고 손잡고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박지원 의원한테 그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휘둘리지 않을 자신 있고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전제는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그 세 명이 네. 박지원 의원을 능가할 만한 뭔가의 그 카리스마를 갖추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뭐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건 인정하는데 국민님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누가 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 중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새로운 송영길 의원 정도는 어떨까 싶어요. 송영길 의원. 네. 송영길 의원 정도는 당권 주자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인천시장을 또 지냈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호남의 차기 주자라는 점에서 현재 호남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어찌 보면은 좀 대칭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경선에 출마하겠다 지금 이런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어서 예. 원내대표에 섣불리 그 경선에 나오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세 명 갖고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잠깐만요. 예, 예.
네. 예.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었군요. 이 수백 명이 이 죽은 이런 사건인데 말이죠. 이건 어찌 보면 안방에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하셨다 네, 이제 나서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고 네. 검찰에서도 뭐 오래전에 고발이 들어갔지만 예. 계속 예,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수사를 본격적으로 지금 착수를 해서 뭐 수사를 하니까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습기의 유해성, 살균제 유해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깝다.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엄마가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난 5년 동안 가슴이 안 아팠고 이제서야 가슴이 아픈 이유는 뭔지 되묻고 싶고요. 지금 그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래서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특별법으로 제대로 좀 제재를 하자 이런 법안을 네 건이나 지금 발의를 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이현주, 홍영표 의원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네 개 지금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냈고 이미 3년째 예 이미 냈고 근데 3년째 그 국회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줬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저 공익을 위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 야당에서 이제 이런 그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이제 특별법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벌이자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치적 목적으로는 변질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난다는 거죠. 우리 저 조지는 식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한 상황이니까 예. 일단 기대를 걸어 보겠는데 예.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약간 조금 경계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 새누리당의 그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뿐이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그래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자.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무슨 고의성이 드러나면 청문회 뭐 이런 걸 해도 좋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처가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예. 또 여기서 또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오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예. 이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주문에도 이게 좀 그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그 지시가 옛날처럼 쉽게 말빨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먹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레임덕이 왔다. 예, 레임덕의 약간의 단초가 아닌가, 예. 그런 단상이 아닌가. 예. 아이고 참, 진작에 예방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이제 뭐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뭐 피해자 그러니까 유족들이죠. 그분들 가슴 산산이 다 찢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입을 여는 정부. 아이고 참 이제 뭐 더 이상 여당에게 국회 열어달라 국정조사 해달라 이런 부탁 안 해도 되는 날이 다가오는군요. 5월 30일이면 예, 네.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웬만한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그날까지 좀 참자고요. 기다려보고요. 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오,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네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0,000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000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공감보도 대신 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한국형 알파고를 이끌 산파로 산업 수확을 키우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부가요. 제2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라는 걸 열고요. 예. 한국형 알파고를 이끌 거라면서 산업 수확 육성 방안 이런 걸 의결을 했습니다. 예. 요지는 2021년까지 산업 수학자 300명을 배출하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원래 수학이라는 게 미래부 주장으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고 예.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신기술 개발 이런 거에 적극 활용돼 왔다는 거죠. 예. 기상 관측 알고리즘이나 영상 컴퓨터 그래픽, 알파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한국 수학계는 학문 중심의 순수 수학이 주류를 이뤄서 예. 산업 발전에 별로 기여를 못하니까 이제 산업 수학이라는 것을 초기 단계부터 육성을 정부가 주도를 해서 예. 2021년까지 산업 수학 문제 발굴, 산업 수학 문제 해결, 예. 산업 수학 인재 양성 및 산업화 등 3대 분야 9개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 대학에는 산업수학센터 이런 거 지정하고요. 대학별로 인공지능, 금융, 빅데이터 등 강점 분야를 지정을 해서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예. 학부 과정에도 산업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전문 석사 과정도 도입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정부가 이제 뭔가 일을 하는데 예. 이게 뻘소리인지 아닌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가실 때요. 예. 아주 쉽게 구분을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어떤 프로젝트 이름 앞에 예. 예. 한국형 세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이거 예. 백발백중 뻘소리입니다. 이거. 아, 한국형. 예. 그러니까 한국형 알파고, 예. 한국형 알파고 개발 위한 산업수학 예. 활성화 이거 뻘소리라는 예. 거죠. 예.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뻘소리입니다. 예. 한국형 양적 완화 이거 다 뻘소리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게 예. 왜 뻘소리냐면은요. 앞에 한국형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제 표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형을 만들겠죠. 예. 멀쩡히 존재하는 국제 표준을 잘 따라가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지금 한국에 붙을까 말까 한 건데요. 예. 이제 한국 정부는 이거 그냥 따라하게 쪽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국형 이런 걸 붙여서 뭔가 독창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국제표준도 제대로 못 따라가면서 거기다가 무슨 수로 창의성을 붙이겠습니까? 따라가지도 못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한국형 붙은 게 다 폭망한 게 이런 이유거든요. 블랙프라이데이, 양적완화, 알파고 이런 건 다 이제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거나 경제적 여건이 다르거나 기술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예. 거기다가 한국형 붙여서 우리가 하자 이런다고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명텐도 사건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는 왜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냐고 그래서 예산 60억 날리고 한국형 닌텐도인 명텐도 만들어서 진짜 망신만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2009년에는 MB 정부 때 그 한국형 PC 운영 체제 이제 윈도우 같은 거죠. 이런 거 만든다고 팀엑스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했었어요. 그래서 토종 한국형 OS 운영 체제 선전 이걸 지원한다고 그 팀엑스 경영진이 청와대를 방문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기만 해봐. 내가 첫 구매자가 될 걸 약속할게. 이렇게 생쪼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까 당연히 정부 지원금도 이 팀엑스 회사에 많이 지원이 됐죠. 예. 근데 결과는 그 몇 번 시연을 했는데, 속된 말로 시연할 때마다 가루가 될 때까지 까였습니다, 진짜로. 처참했거든요. 예. 그 국가가 어떤 산업을 재편하거나, 산업에 개입을 할 때에는요, 외국에서 뭐 하나 유행하면 거기다가 한국형 갖다 붙이고 뒷북이나 치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초죠. 2020년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한다고요. 예. 공대를 중심으로 대학 정원을 2만 명 늘리겠다. 그리고 그 정원만큼 인문, 사회 분야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대학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우리 학계에서는 인문학이 고사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정말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거죠. 뭐 인문학? 야, 바빠 죽겠는데 왜 소설 읽고 역사 공부나 하고 자빠졌어? 공대 나와야지. 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한심한 발상이냐면요. 예. 지금 아까 붙였던 한국형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라는 건 인문학을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예. 미국에는 그 리드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게 오리건주에 있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순수 학문만 가르치는 학부 중심 교양 대학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는 곳이고요. 또 공부도 제일 많이 시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2006년에는 뉴스위크가 선정한 25개 명문대학 그룹 UIBS에 속하기도 했고요. 이 대학 출신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이 IT계의 21세기 최고의 천재라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스티브 잡스가 이 대학을 부모님 반대를 뚫고 스스로 꼭 가겠다고 해서 리드 칼리지를 자신의 첫 대학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드 칼리지에서 진행됐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플라톤과 호머를 읽었고 수많은 동양 고전 철학을 접했다. 이를 통해 나는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애플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이게 잡스 얘기입니다. 예. 잡스 같은 천재는 플라톤, 호머를 읽고 동양 고전 철학을 읽고 창의성을 일으키는데 한국은 야 이제는 외국에서 IT 발전하니까 우르르 우리도 야 인문학 아작내고 공대 늘리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요. 그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게 이제 레닌그라드라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요. 그렇죠. 예, 이 도시가 이제 시 전체가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수십만 명이 기아에 빠졌고요. 예, 이 포위 상태에서요. 결국은 이제 레닌그라드를 지키는데요. 어쨌든 그 수십만 명이 기아에 숨질 때 얼마나 도시가 공포와 절망에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이 공포스러운 도시에서 이 시민들에게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 게 뭐냐면 이 도시에 남아 있었던 레닌그라드 심포니가 시민을 위해서 음악회를 열었던 게 이 시민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이 공포의 도시에서 이 심포니가 음악회를 열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그 음악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소련이 낳은 최고 피아노 거장 마리아 유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공포의 도시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차이코프스키를 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차이코프스키를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이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이 음악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거죠. 예. 예술의 위력은 이런 거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이고요. 사람들의 공동체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겠죠. 갑자기 음악이 돈 된다 그러면 와 음악가 키우자. 야 키워야 돼. 이게 이렇게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며 산업수학을 키운다. 예. 뭐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저는 참 한심했습니다. 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고 미술 음악 시간에 자습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예. 창조적인 사고분단은 오지선다에서 답만 찾는 걸 강조하는 풍토고요.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오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변호사, 판사, 의사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이런 풍토 속에서 정부가 산업수학 강조해봐야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외국에서 유행이 됐다고 좀 떠오른다고 해서 한국형 하겠다고 우르르 그것도 정부가 앞장서서 우르르 이게 아니고요. 예. 사회 문화 자체를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걸 용인하고 시장경제에서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이런 저질자본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수학을 공부하고 그걸 산업수학으로 연계를 하겠죠.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술을 할 것이고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인문학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패자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한국형 산업수학 굉장히 걱정됩니다. 저거 믿고 야 정부가 산업수학과 만든대 이렇게 해서 우르르 대학 갔던 친구들이요. 정권 바뀌고 알파고 유행 끝나면 산업수학도 참맛 신세 될까봐 저는 진짜 걱정이거든요. 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가 이렇게 근시안적이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습니까? 좀 거시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 풍토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예. 알파고 떴다고 산업수학 학부 만들고 뭐 2020년까지 무슨 계획하고 이러는 정부에 이게 아,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 같아서 저는 참 이 뉴스를 듣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였었습니다. 아이고, 한국형 이게 붙으면은 네. 이거는 사짜다. 아,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책을 네. 위한 대책이다. 네. 아,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국형 민주주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박정희가 아, 예. 서구의 민주주의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아, 예. 한국형 아, 민주주의. 예. 그렇죠. 예. 독재를 온당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저희 그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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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그런 민주주의는 안 된다. 아, 예. 독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니냐. 특히 네. 분단 상황에서는 저쪽은 예. 또 저렇게 강력한 보수가 있으면 여기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강력한 예. 보수가 있어야 한다. 네. 이러면서 만들어낸 말이 한국형 민주주의인데. 한국형 민주주의. 예. 아, 기억이 납니다. 네. 갑자기 한국형 얘기하셔서 한국형 민주주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총선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네, 뭐 네. 총선에서 참패를 했으니 이제는 뭐 주워 담을 말이 아니겠나 싶었는데 박근혜 네. 정부가 진짜로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으로는 엎어져야 맞는데요. 이게 예. 여당 제 첫 번째 경제 공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모르는 것 같다고 발언을 해서 예. 거기에 삐져가지고 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저는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오전에요. 청와대 제 17차 국무회의였죠. 그래서 예. 이제 5월 6일 공휴일을 확정하는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도국장들 모아놓고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양적 완화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뭐 양적 완화의 단어의 뜻은 뭔지는 아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어제의 발언으로는요. 예. 그 발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본인 머리에서 한 것 같진 않은데요, 보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적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지금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요.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드릴 때까지는 뭐 안 될 일 같아서 그냥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걸로 넘어갔었는데요. 예. 좀 섬뜩해서요. 오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양적 완화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네. 무슨 뜻입니까? 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한다는 그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금리를 높이면
은행에 예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안 풀리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조금 나빠지는 반면에 물가는 안 오르는 효과가 있고요.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 맡겨봐야 뭐 금리 이자 얼마 안 되니까 투자하거나 쓰거나 할 테니 시중에 돈이 풀려서 경제는 좀 활성화되지만 물가가 오를 위험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건 이제 금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시중에 풀리는 돈줄을 죄거나 풀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양적 완화라는 건 금리를 이용을 해서 돈을 풀거나 죄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돈을 푸는데 그냥 돈을 더 찍어내버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로 돈을 묶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돈을 그냥 찍어내서 풀어버리면 시중에 돈이 훨씬 많이 풀리고 뭐 경기도 좀 좋아질 것이고 하지만 물가 인상의 위험이 높고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또 2010년도에 유럽 쪽에서의 그 경제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이 대거 도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출 때까지 다 낮춰봤거든요. 금리를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은행들이 돈을 찍어서 풀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일본, EU가 한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의 설명대로 한국적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무작위로 돈을 푸는 게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EU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찍어서 푸는데 목적을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구조 조정에 사용되도록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한국적 양적 완화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 세상이 전개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한국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이 두 은행의 존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고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이 산업은행이 한번 민영화가 됐다가 작년에 다시 공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국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은행인데요. 원래 이제 산업은행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 형성 또는 중화학공업 개발 이런 특정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굉장히 장기적인 자금을 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대주냐면 산업금융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대줍니다. 용어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 발행권을 독점한 은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일반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서 이 예금으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지만 산업은행은 물론 예금도 받는데요. 산업은행은 특정 국가 기관 산업에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은 산금채라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마련한다. 이게 이제 그 이해의 골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금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을 하는데 이 산금채는 뭐 일반 투자자들이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산금채는 굉장히 중요한 채권이고 투자를 하기에도 유리한 채권입니다. 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망할 위험이 없는 거죠. 정부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산금채를 발행을 하려면 올해에는 산금채를 얼마를 발행을 할 거예요. 라는 걸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정부가 막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돈을 한국은행이 찍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할 때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산업은행이 산금채를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드는 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산업은행이 산금채를 만들어내면 이 채권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산금채와 달리 웬만하면 사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기업에 돈 쏟아붓는 건데 외환위기 때 투자했었던 그 구제금융 자금 중에 아직도 25%가 회수가 안 됐는데요. 예. 어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겁이 나죠. 거기에 들어가기가요. 그러니까 그 산금채를 누가 사주느냐? 한국은행 니네가 사주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사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돈으로 그걸 사줍니까? 돈 찍어내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산금채를 산업은행이 발행을 하고 이 산금채를 누가 사주느냐? 시중에서는 사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한국은행이 사주는데 그 돈은 찍어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선 절차적으로만 보면은요. 예. 한국은행은 채권을 살 때 정부가 보증을 한 채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금채를 구조조정 목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는 정부가 보증을 하기가 난감하거든요. 현행법상에는요. 부실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산금채를 자기 돈을 찍어서 사준다? 정부의 보증이 없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추진을 하는 게 한국은행법을 아예 개정을 해버리자는 겁니다. 예. 정부가 보증을 안 해준 채권도 한국은행이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하는 법을 개정하자는 거고요. 예. 야권은 지금 여기에 1차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사정이 이러니까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얼핏 내비친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내세운 방법입니다. 산업은행에게 그냥 돈을 몰아주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요. 예. 그러니까 산금채 발행하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산업은행도 자기가 굴릴 수 있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증자를 아예 하자는 거죠. 예.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자는 거죠. 누가 증자를 하느냐? 한국은행이 증자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돈 찍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금채가 조금 복잡하니 아예 산업은행에 한국은행이 최대주주로 돈을 찍어서 들어가 버려라. 이런 두 번째 방안을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는 증자를 할 수가 있는데 산업은행에는 출자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은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 양적 완화의 승부는 국회에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뭐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팩트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이 되냐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결국은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 저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이걸 전제로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남아있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정부가 그냥 한국은행 끼지 말고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돈 마련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정부 부채가 600조 원인데요. 국채 발행하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니까 이 숫자를 더 높이기 싫은 겁니다. 아우 나는 국채 발행해서 구조조정하는데 돈 더 쏟아부어가지고 정부 부채가 더 많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양적 완화라는 건 정부가 져야 될 부담을 한국은행에 떠넘기기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넘버3 송강호 씨 뭐 무대포 정신 이야기할 때처럼 뭐 이 팔은 니 살 아냐? 뭐 이러는 건데 예. 한국은행이 망하면 예 국가가 안 망하냐는냐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한국은행 부채로 돌려놓으면 그게 뭐 한국은행은 정부하고 다른 거냐는 거죠. 어차피 만약에 그 구조조정에 들어간 돈을 한국은행이 회수를 못하면 결국은 이제 산업은행이 회수를 못하면 결국은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게다가 만약에 정부가 지어야 할 부담을 한국은행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결국은 시중에 풀려서 물가가 올랐겠죠. 그러면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집니까? 국민 모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논리는 국채 발행하면 나중에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 이건데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서 나중에 물가 오르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겁니까? 어차피 국민 모두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은이 지느냐 정부가 지느냐 이건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대신 져주세요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정부 기관인 한에는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돈이 풀려서 이렇게 그 시중에 양적 완화가 돼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올렸는데 한국은행이 물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예. 돈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 한국은행이 물린 돈을 마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또 찍어야 되거든요. 예. 돈을 더 찍어내면은 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더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더 많이 오를 텐데 그러면 부실이 더 악화돼서 더 물리고 제가 옛날에 그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가 미화 1달러로 교환되는 예, 그 예. 짐바브웨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한번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물리면 물리는 거 만회하려고 돈 더 찍어내고 그래서 한 번 더 물리면 돈 더 찍어내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거거든요. 예. 이 국민 부담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아예 쓸 수 없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보고 금리 정책을 써보고 모든 정책을 써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의 위기 이럴 때 이제 양적 완화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한국에는 지금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돈을 마련할 정책이 없느냐.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척의 배를 가지고 먼저 싸워보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 재벌들 사채 출연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법인세 인상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재원을 충당할 두 척의 배가 남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못하겠다는 거죠. 예. 재벌 사채 출연도 그렇고 법인세 인상도 그렇고 못하겠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상식적으로 예상을 해봐도 딱 하나인 거죠. 재벌들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카드를 아직도 두 척의 배가 남아있는데도 양적 완화 카드를 들이미는 거거든요. 이 양적 완화를 진짜 할 모양인데요. 저는 국회에서 야당이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써야 될 때가 됐다면 한국 경제가 막장으로 왔다는 건데요. 이 막장으로 오기까지 책임도 분명히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부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예. 정부 재원에 앞서서 구조조정 특별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재벌들의 사재 출연과 구조조정을 위한 뭐 그 특별 법인세 인상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법인세율 인상의 궁극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예. 당장 이 문제를 야기를 한 재벌들로부터 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내놓는다면 그 뒤에 후속 조치로는 양적 완화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의 선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양적 완화가 진짜 할 모양인데 야당이 국회에서 잘 막아주고 재벌들에 대한 책임을 무는 문제가 먼저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예. 입법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야 되겠죠. 네. 너무나 큰 위험성을 안고 있고 뭐 예, 예. 여당 내부에도 아마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쓰다가 크게 한번 네. 망신당한다. 제 예언이 도리어 더 정확하게 예.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만 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치킨공화국의 실소유주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퇴직해서 할 일이 없다고 치킨집을 여는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닭이 아무리 만만해도 그렇지
이 마을 저 동네에서 달걀 튀기는 것은 아무리 봐도 누군가를 타도하기 위한 메타포이며 종북 세력이 획책하는 천인공노할 쿠데타를 상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치킨공화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치킨집은 사업자를 내줄 수 없으며 남몰래 불법 영업할 때에는 닭장차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구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닭을 튀길 때에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뭔가 먹고 살기 위한 방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은 파견직으로 일하면서 연명해야 할 것이다. 이 리스크의 시대에 모험을 거느니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파견직으로서 안전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꼴에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다고 치킨집을 여는 만용을 일삼을 시에는 거짓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난데없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해서 치킨집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 해도 방역 체계에 구멍이 나서 연병을 잡지 못하는 연병한 상황이 와도 국가를 탓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여 박근혜 동지의 고의적인 소행으로 오해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가 최악의 채무공화국이 돼도 최악의 양극화공화국이 돼도 최악의 실업공화국이 돼도 박근혜 동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지만 치킨공화국이 되는 것은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집을 연다면 이는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달개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올 것 같은가? 오늘의 날씨. 네, 오늘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3도, 대구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따뜻하겠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SNS 글을 인용하면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이대로 임기 마치면 엄청난 한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공직이지 자기 한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귀하의 임기 중에 엄청난 한이 국민들 가슴에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 구중심처에서 박비어천과 보고만 올라갈 테니 알리가 없겠죠. 더 문제는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